대륙의 다이아몬드 수조로 통하는 왕수총. 그는 19조 8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중국의 부동산 재벌 완삐그룹의 왕젠리 회장의 외아들로요. 상상 초월 플렉스 라이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 20만 위엔 무려 약 3,600만 원을 몇 시간 만에 유흥비로 탕진합니다. 세계 3대 명품카로 꼽히는 12억 원대 롤스로이스 슈퍼카도 그냥 일시불로 결제합니다. 그는 2017년 그의 29번째 생일엔 몰디브의 섬 하나를 닷새간 통째로 렌탈. 섬을 그렇게 빌려주기도 하는군요. 뭐 돈만 주면 해줍니다. 저는 이게 네. 가능한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19입니다. 아, 그러네. 그리고 그곳에서 100여 명의 지인들과 생일 파티를 벌였는데요. 프랑스산 고급 샴페인, 7성급 호텔 리조트 숙박비를 포함한 생일 파티 비용이 무려 한화로 약 91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당시 현지 언론에선 왕의 잔치로 부르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만큼 있으면 90억을 생일 잔치에 써도 별로 아깝지가 않을까요? 약간 현실감이 없어. 현실감이 없으니까 부럽지가 없다. 않아. 네. 뭔지 알죠? 전혀 안 부러워. 자, 아직 놀랄 일이 더 남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의 플렉스는 하다하다 반려견인 왕코코에게도 거침이 없습니다. 2016년 사과사에 스마트 시계 두 개를 양발에 덕덕 채워주는가 하면 2017년엔 한으로 약 1,300만 원에 해당하는 사과사의 최신 스마트폰 8대를 선물합니다. 전화도 못 거는데 왜 저걸 주지? 왕수총의 정말 막무가내 개념 없는 플렉스에 중국인들은 당신이 부자라는 사실은 모두 아니까 과시할 필요 없다. 돈도 좋지만 철 좀 들어라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을 너무 많이 넘었나 봅니다. 2019년 11월 심해도 너무 심했던 그의 플렉스 라이프에 급제동을 건 중국 정부는요. 개인의 금융기록, SNS 활동 등을 토대로 신용등급을 매기는 사회신용제도에 따라서요. 왕수총에게 해외여행, 부동산 매매, 골프장 이용 등을 금지하는 사치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본인 돈 쓰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조금 더 좋은 영향력, 그리고 좋은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아니 다 떠나서 네. 저 강아지에게 선물한 8대 스마트폰 값으로 좋은 데 기부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자, 다음 특종입니다. 중국 다이아몬드 수처의 플렉스 라이프에 이어서 이번엔 중동, 그것도 10대의 플렉스 라이프로 넘어가 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사는 라시드 벨 하산은요. 한으로 약 2조 2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벨하삐 그룹 회장, 아메드 사이프 벨하사의 아들인데요. 라시드는 거침없는 플렉스 때문에 두바이에서 가장 유명한 10대로 통한다고 합니다. 10대가 뭐 어느 정도길래? 일단 라시드가 매달 구입하는 운동화 가격만 약 500만 원 후반대고요. 그리고 지금 라시드가 소유한 운동화만 무려 20만 켤레. 이 중에 무려 11억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컬렉션도 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렇게 아예 운동화 전용방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전용방이 있군요. 근데 뭐 저 정도는 상상 초월하는 게 제가 지금 계산해봤는데 20만 켤레 하루 400일이라고 치고 네. 단순히 나눠도 500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보고 싶은 스타가 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보고 싶은 스타가 있다. 그냥 집으로 초청합니다. 아니, 본인이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유, 내가 피곤하게 어딜 가요. 신발 많잖아. 하나 신고 가지 왜. 아, 우리 집으로 와. 아, 피곤해. 축구 스타 호날두, 메시, 뭐 팝스타 머라이 캐리, 액션 스타 성룡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야, 진짜 메시가 있는 건 놀랍다. 아니, 성룡이 원숭이 안고 있는데? 자, 그럼 슈퍼스타들과 집에서 뭐 하느냐? 우리 사자 귀엽죠? 아빠 사줬어요. 사자, 호랑이, 표범, 기린 등 집안에 있는 사파리급 동물원을 둘러봅니다. 애완동물 클라스가 다르네. 와. 자, 그리고 또 라시드의 플렉스한 취미가 또 있습니다. 바로 슈퍼카 수집. 2018년에는 35만 달러, 한으로 약 4억 원의 롤스로이 B를 구입. Yo, my dream car. 그 밖에도 람보르기 B, 캐딜 B, 아웃 B 등 마치 명품 카 매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십억 원의 슈퍼카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명품 브랜드와의 역대급 콜라보로 화제가 됐던 한으로 약 3억 원의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했습니다. 야. Oh my god. 저게 콜라보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각종 소품들을 저렇게 빨간 저 시그니처 맞아요. 문자로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차가 있을 정도. 자, 그런데 약간 갸우뚱하시죠? 그렇습니다. 라시드는 아직 미성년자라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아니, 몰지도 못할 조차를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자, 운전을 하기 위해 산다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단지 이쁘니까, 가지고 싶으니까 사는 겁니다. 10대부터 저런 거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 보면 과연 나중에 어떨까라는 걱정은 하게 돼요. 약간 좀 훈장님 같았어요. 2014년 5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곳곳에서 의문의 봉투가 발견됐는데 이 봉투 속에는 20달러부터 100달러 약 2만 원에서 10만 2천 원가량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준 사람들은 주인을 찾아주기는커녕 자신의 SNS에 히든캐시라는 닉네임을 태그해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어? 저게 뭐죠? 누가 이렇게 돈 남겨놓고 가나 보다. 그냥 막 뿌린 거예요? 홍길동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자, 히든캐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익명의 사용자가요. 도시 곳곳에 돈 봉투를 숨겨둔 뒤 독수리가 돈을 맡기는 곳은 어디일까? 가까이 있는 버려진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SNS로 돈 숨겨둔 장소의 힌트를 알려줬고요. 사람들이 찾아내도록 하는 일명 보물찾기 이벤트를 연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보물찾기네. 찾으면 무조건 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보물이 있는 거죠. 자, 히든캐쉬의 정체는 바로 부동산 개발업자 겸 투자가 제이슨 부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꿀잼 플렉스를 펼친 이유. 평소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의 큰 빈부 격차에 대해 안타까워하다가요. 제게 돈을 벌게 해준 사회에 제 부를 환원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반은 김에 사람들이 돈도 얻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화끈한 이벤트를 기획을 한 거죠. 근데 뭐 일단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작은 돈이어도 어쨌거나 이 공짜로 들어오는 돈은 되게 기분이 좀 좋잖아요. 이른바 꽁돈은 액수가 중요하죠. 그 만족감이라는 게. 자, 그런데요. 투자가 부지가 포문을 연 히든캐쉬 열풍은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텍사스주의 댈러스까지 상륙. 어? 투자가 부지의 이벤트 플렉스가 퍼져서요. 스테이시 먼로라는 여성도 투자가 부지의 뜻에 따라 따뜻한 플렉스를 실천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도요. 히든캐쉬로 찾은 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노숙자를 돕는 등 선행을 베풀었고요.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인도, 홍콩,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익명의 히든캐쉬들이 나타나 히든캐쉬 신드롬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플렉스의 좋은 예능인데. 돈 봉투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좋은 데 기부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썼던 거죠. 재미도 있고 훈훈하네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12위를 공유합니다. 플렉스, 그들이 사는 세상. 2018년 12월 8일, 인도 라자스탄주의 우다이푸르 공항. 미국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 스웨덴 유명 통신업체 최고 경영자, 글로벌 투자은행 최고 경영자, 그리고 국내 S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죠?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바로 결혼식 축하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결혼식이길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요. 누구야? 2018년 미 F경제전문지가 선정한 세계 부호 19위, 인도 최대 R글로벌 기업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딸, 이샤 암바니와 인도 굴지의 제약회사를 거느린 P그룹의 아들, 아난드 피라말이었습니다. 집안길이 있네요. 야, 근데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을까? 이 결혼식이에요? 저희 결혼식입니다. 저거 U2 콘서트 아니에요? 일단 신부 암바니 가문은요. 하객들이 묵을 5성급 이상의 호텔들을 쫙 예약을 했고요. 세계 각국에 있는 하객들을 위해 전 세계를 무려 100여 차례나 뛰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 최고 재벌답게 축하연까지 럭셔리하게 준비했으니 축가를 부른 가수가 누구냐? 누구야? 팝의 여왕 비욘세. 비욘세가 Crazy in Love. 왜 Crazy in Love를 불렀지? 사랑이 미쳤다고. 퍼펙트 등을 열창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뭄바이에서 열린 결혼식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27층 대저택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알려진 곳으로 현재 가치는 20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저 빌딩이 집이에요. 소박하게 집에서 하셨네요. 아니요. 스몰 웨딩이네. 스몰 웨딩 어디 호텔 예약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하셨잖아요. 집에서 했네. 네. 호텔 비용 아끼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초호화 저택과 인근 거리까지 화려한 꽃과 조명으로 장식을 쫙 했습니다. 우와. 이거 인도 발리우드 영화 아니에요? 발리우드 영화에 꼭 뮤직비디오 들어가잖아. 나오잖아. 그 장면 같아. 저게 저 가상이나 영화가 아니고 다 리얼이라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미국의 한 금융 전문 매체에 따르면요, 축하연부터 결혼식 그리고 피로연까지 장장 일주일간 치러진 이 암바니 가문의 결혼 비용은 1억 달러, 무려 1,1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아낌없이 플렉스 해버린 인도 재벌,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열린 플렉스 끝판왕 결혼식이었습니다. 플렉스 해버린 지모야 19, 이번에 11위 공개합니다. 슈퍼리치 부부의 럭셔리 라이프. 미국 힙합계의 살아있는 전설 제이지와 팝의 여왕 비욘세, 연예계 전설 오브 레전드인 슈퍼리치 부부죠. 미 F경제전문지가 발표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커플에 선정될 만큼 보유자산이 14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프리한식구에 소개한 바 있었는데요. 그 정말 수억 원의 미술품에도 아낌없이 돈을 쓰는 이 콜렉터 부부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 미술품뿐이겠습니까? 제이지와 비욘세 부부는 서로에게도 아낌없이 플렉스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비욘세의 29번째 생일엔요, 자기를 위해 섬을 준비했어. 남편 제이지는요, 한화로 약 240억 원을 들여서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섬을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줬어요. 자, 그럼 아내 비욘세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2012년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제이지에게 460억 원 상당의 개인용 제트기를 선물했습니다. 아, 섬보다 비싸네요. 섬 받고 비행기 주고. 야, 진짜 클래스는 다르네요, 확실히. 이 플렉스 덩어리 부부는요, 사랑스러운 2세가 태어나자 플렉스의 카테고리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딸 블루 아이비의 첫 생일을 맞이해서요, 무려 2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공주님을 위한 파티라는 주제로 생일 파티를 개최. 게다가 생파가 끝이 아니라 8,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바비 인형을 선물. 그리고 2017년 쌍둥이 루미와 설을 가졌을 때는요, 9천만 원 상당의 18K로 녹음된 황금 침대, 1억 원이 넘는 장난감 젖꼭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저거는 물지도 못하겠네. 그러네. 이 나가겠는데요. 아, 이건 못 무는 거구나. 저거 보면 이 나가. 네. 쌍둥이를 위해 보모와 운전기사, 간호사 등 18명의 직원을 고용합니다. 이들에게 각각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원의 연봉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초초 슈퍼리치 부모의 플렉스, 그 끝은 어디? 아니, 과연 끝이 있기는 할까요? 플렉스 해버릴지 뭐야 싶고 10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미쳤어요. 2016년 5월 6일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무려 20대의 전용기가 공항에 착륙하더니 자그마치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공항을 빠져나간 겁니다. 3천여 명이요? 네. 왜? 3,000명. 이들의 정체는 중국의 T그룹 직원들, 무려 3천여 명의 직원이 단체로 휴가를 온 겁니다. 휴가야? 그것도 휴가. 공짜 휴가를요. 3,000명의 공짜 휴가요? 그렇습니다. 회사 뭐 내일이 없는 회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장님이 미쳤다고요. 자, 이렇게 회사 직원들에게 제대로 플렉스 해버린 주인공은 T그룹의 리진 위엔 회장인데요. 와우. 회사 연간 매출이 280억 위안, 한화로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직원들의 도움이 컸다라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보답을 해주신 거죠. 일단 3천여 명의 직원들이 마드리드에서 스페인의 전통춤인 플라멩고를 관람하고요. 스페인 전통 요리인 파에야 파티를 하며 축제의 밤을 보냈고요. 이틀 뒤엔 고속열차 4대를 전세냅니다. 바르셀로나로 가요. 그래서 네 대요? 네 대요. 자, 버스 아닙니다. 열차. 그렇죠. 왜냐면 3,000명이니까. 바르셀로나로 가서 남은 여정을 즐겼다고 합니다. 당시 리진 위안 회장은 전용기 20대를 제공하고 호텔 방만 무려 1,650개를 예약했다고 하고요. 식대 등등 해서 3,000명의 포상 휴가 총 경비가 무려 약 93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회장님이 쏘는 통큰 플렉스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1년 전인 2015년에는요, 무려 직원 6,500여 명을
프랑스로 뭐야? 공짜 휴가를 보내줬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나흘 일정으로 파리와 유명 휴양지인 니스, 칸, 모나코 등지에서 여행을 즐겼는데요. 저런 회사라고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나가겠다. 네. 그리고 복지 짱일 것 같아요. 일단 일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아무 진짜 직원들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6,500여 명의 직원들은 니스 해변에 텐비의 꿈은 훌륭하다라는 문구를 써 보였고요. 사람으로 만든 가장 긴 문구라는 기네스 신기록까지 세워서 회장님의 은혜에 보답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직원에게 공짜 해외여행 보내주는 플렉스. 대륙의 회장님, 이런 복지 리스펙트합니다. 플렉스의 버릇이 뭐야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포스루의 뜨거운 플렉스. 약 34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별난 실험 크리에이터 허팝. 허팝 씨는 되게 특이한 실험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는 만수르를 능가하는 허수르로 불립니다. 왜 이런 플렉스한 별명이 붙었느냐.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서요. 마트를 털어버렸습니다. 플렉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마트 가봅시다. 자, 한 대형 마트에 나타난 허팝 씨와 수십 명의 사람들. 1인 1카트에 휴지와 수건, 세제, 옷, 양말, 속옷, 이불, 쌀까지 각종 생필품을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엄청난 게 보입니다. 마트에서 실험을 하는 거는 뭐 쇼핑 콘텐츠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만 원을 맞춰봐라. 아, 금액을 맞춰라? 네. 무게 맞춰. 최대한 가깝게 맞추면 뭐 해주기 뭐 이런 거. 뭐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수준들이네요. 그래요? 네. 약 1시간 뒤 쇼핑을 마친 사람들이 무려 65대 카트를 밀고 계산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끊어야 돼요, 한번? 100개 이상 연달아서 결제가 안 돼요? 네네,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마트에서 결제 가능한 게 100건까지라고 해요. 마트에서 100개를 산 적이 있어야지 알죠, 저거요? 약간 저... 마트 알쓸신자 버전인 거죠. 마트 싹쓸이 버전인 것 같은데요? 인쇄된 영수증 길이 보고 싶네요. 얼마나 또. 이렇게 구입한 물건의 총 금액은 무려 약 5,674만 원. 이걸 다 자기가 계산해? 해줬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 본인이 카드 사인했잖아요. 이후 이 허팝 씨는요, 구입한 물건들을 1톤 탑차, 승용차 등 총 5대의 차량에 나눠 싣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와,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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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진짠가 봐. 오픈하겠습니다. 와, 착하다. 좋다. 멋진 플렉스죠. 오, 이거 멋있네. 자, 그렇습니다. 허팝 씨가 찾은 곳은 장애복지센터 보육원 양로원이었습니다. 저를 구독해준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풀고 싶어요. 라며 기부를 한 거였습니다. 대박이네. 그런데 그의 통 큰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강원도 이재민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기까지. 사실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랑을 나눈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이게 진짜 플렉스 아닙니까? 뭔가 플렉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8위 공개합니다. 직원들을 울린 보스의 한방. 2015년 5월 터키의 온라인 음식 배달업체 와이사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터키의 와이사가 독일의 동종업체 매각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와이사의 직원들은요. 아, 우리 이러다가 해고당한 거 아니야?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되나? 라며 막막함과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와이사의 CEO 아이디는 회사 매각이 확정된 이후 갑자기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는데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가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턱 쏘겠습니다. CEO 아이딘이 회사 매각 수익으로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110여 명의 직원이 받게 된 보너스가 2,700만 달러, 단어로 약 310억 원에 달했는데요. 게다가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 CEO 아이딘과 직원들이 계속 함께 일할 수 있다는 희소식까지 전했죠. CEO 아이딘이 이렇게 직원 보너스로 플렉스를 해버린 이유, 그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신념처럼 믿는 단 한 가지, 바로 팀워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박을 터뜨린 건 모든 직원들이 인내한 결과입니다. 자, 창업 신화를 쓴 원동력,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보답을 한 거였죠. 대단하다. 아, 운영 철학이 멋있네요, 그죠? 한편 예상치 못한 억 단위의 보너스를 받게 된 직원들은 밥줄 끊길까 봐 불안했는데 순식간에 결혼 자금까지 해결됐어요. 라며 감동했고요.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누리꾼들은 리스펙트! 전문의 우리 사장님이었으면 라며 부러운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부러워할 만하죠. 저는 CEO가 많지 않으니까. 생애 가장 특별한 날을 더 눈부시게 만들어줄 웨딩드레스를 빌리지 않고 안 빌려? 평생 소장용 드레스로 산다면? 2012년 팝의 왕자 저스틴 팀벌레이크와 결혼식을 올린 배우 제시카 비엘의 드레스가 말이죠. 전 세계 여성들의 눈을 사로잡으며 내가 본 드레스 중 가장 비싸고 환상적인 드레스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쁘다. 근데 웨딩드레스 중에 저런 색감이나 약간 저런 거 처음 보는 거 같아요. 핑크핑크하네요. 네. 어, 핑크핑크 이쁘네요. 바로 이때 가격을 얘기해줍니다. 아, 얼마예요, 얼마? 네. 비쌀 것 같아. 아름다운 만큼이나 감탄이 절로 나오는 가격. 약 10만 달러. 한화로 1억 900만 원이에요. 아. 어, 그 900이 더 티나요. 900이 모지라네. 900은 너 어디서 벌어와야지. 900은 좀 객출을 해봐. 오빠가 내줘. 아, 뭐야 그렇게 선을 그으세요 갑자기? 900에? 어? 900에 친한 동생한테 하나 내줄 수 있지? 말로라도? 말로라도? 그래 어차피 달라는 거 아닌데 말은 할 수 있었잖아. 죄송한데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 미국 유명 패션 잡지 등에서도 수차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웨딩드레스의 이름을 올리면서 여성들의 워너비 드레스로 꼽혔는데요. 자, 이 드레스는요. 패션의 매직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탈리아 출신 제안 바티스타 발리의 작품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로 오뜨 꾸뛰르의 대가로 불리며 기네스 펠트로, 앤 해서웨이, 켄달 제너 등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레드카펫 드레스를 책임지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런 그가 특별히 절친인 제시카 비엘의 부탁을 받고 직접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준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 하나뿐인 또 친구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네. 드레스 장인 발리가 만든 드레스를 살펴보면요. 꽃을 모티브로 한 우아한 디자인에 한땀한땀 100% 핸드메이드로 만든 프릴들, 그리고 실크 중에서도 명품으로 꼽혀 고급 드레스에 주로 쓰이는 로즈 핑크색 오간자 원단과 프랑스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선호했던 모슬린 원단을 이용해 고급스러움을 한층 업했습니다. 한 송이 꽃을 닮은 이 1억 원 드레스에 세상 만족한 배우 제시카 비엘은요, 이 드레스를 보고 실제로 이 드레스는 로맨스, 로맨스, 로맨스 그 자체예요 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1억 원이 진짜 큰 돈이지만 웨딩드레스에 약간 로망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엄청 가치 있는 뭔가 소장용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수 있죠. 단 하루, 하지만 평생의 추억을 장식해줄 판타스틱 로맨틱 초럭셔리 웨딩드레스였어. 자, 만약 당신에게 1억 원이 생긴다면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천상의 사운드, 스위스 명품 오디오. 웅장한 대규모 콘서트홀을 꽉 채우는 팔중주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선율과 영혼을 울리는 성악가의 천상의 하모니. 정말 상상만 해도 방울 힐링 그 자체죠. 지친 영혼을 말끔히 치유해 줄 것 같은 그 천상의 연주를 내 집 거실 VIP석에서 1000%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오디오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디오 애호가들의 꿈의 오디오. 바로 스위스의 하이엔드 명품 오디오 브랜드 골드 문비를 준비했습니다. 자, 마치 헤드폰을 쓴 로봇 같죠? 아, 진짜요? 네, 2단 박스 스타일로 구성된 심플한 디자인은 골드문비의 시그니처입니다. 자, 골드문비의 명품 기술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오랜 연구를 통해 개발한 프로테우스 레오나르도 기술로 유명한데요. 자, 이게 무엇이냐? 스피커에서 나오는 고음, 중음, 저음이 각각 음악을 듣는 사람의 귀에 전달되는 속도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점에 주목을 하고 그 차이를 보정해 현장음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내부 회로는 100%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제작, 외관과 마감재료요.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비, 파텍필비를 만드는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한다고 합니다. 워낙 초초초 고가 라인이 많지만 오늘은 1억 원으로 겟할 수 있는 모델을 골라왔습니다. 바로
트라피 모델입니다. 제품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력을 만든다는 철학으로 독자 기술을 적용해 실제 소리와 가장 가까운 사운드를 구현해냈는데요. 야, 미치겠다. 이거 이 브랜드 있잖아요. 오디오 저도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어디 오디오 전문 매장에 갔어요. 네. 추천 좀 받으려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일로 오십시오 그러더니 어디 방으로도 데려가시더라고. 그래서 소파 이렇게 돼 있고 앞에 뭐 이렇게 TV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 어벤져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보여주냐고 했는데 갑자기 아니 진짜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너무 좋은 황홀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만족하시겠네요. 예 얼마냐고 우리 3억이라고. 블루투스 오디오 사러 왔는데. 블루투스 오디오 사러 왔는데 여기 왜 안 찍으시죠? 갑자기 넝쿨째 굴러들어온 1억 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나를 위한 선물. 바로 남자의 자존심. 손목 시계를 장만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계 욕심들 많죠. 그렇죠, 남성분들은 진짜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좀 안 그런데 남성분들 괜히 이렇게. 아하, 그래서 막. 몇 시야? 그래서 만약에 플렉스 해보는 거 남자들 최고 선망의 브랜드 제품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바로 세계 3대 명품 시계 브랜드로 꼽히는 스위스의 시계 명가 바시에른 콘스탄티입니다. 무려 26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품 오브 명품의 끝판왕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로요.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 비가 찰스 왕세자와 결혼할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예물 시계로 선물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애정하는 유명인은 누구냐?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미국의 국민 배우 해리슨 포드, 그리고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교황 비오 11세를 비롯해서요. 미 트럼프 대통령도 2016년 대통령 당선 이래 이 브랜드의 시계를 착용했고요. 아 진짜?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심지어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 순종도 이 브랜드의 시계를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와, 저렇게 말하니까 뭔가 확 그죠? 정말 시대를 넘나드네요.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브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왕들의 시계로 불리는 이 브랜드는요. 가격대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고 수십억 원을 호가하지만요. 오늘 예산 1억 원에 근접한 시계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 1억 맞춰가자. 지난 2019년에 야심차게 내놓은 신상. 바로 Oversea B Perpetual Calendar Ultra Thin 모델인데 우아한 핑크 골드빛 자태를 뿜어내는 이 시계님 18K 골드 금입니다. 그리고 럭셔리 스포츠워치의 대명사다운 모델답게요. 골드 브레이슬릿을 포함해서 2020년 유행 컬러 클래식 블루가 녹아있는 악어 가죽과 러버 스트랩을 제공합니다. 시크하고 차가운 도시남자 느낌을 주는 이 다크 블루의 시계 하나만 있으면 명품 수트, 구두, 가방 다 필요 없습니다. 패션의 완성이 아니라 그 자체 발을 품은 남자의 품격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시계가 바로 문 페이즈, 달의 주기 변화를 알려주는 시계이기 때문이죠. 너무 신기해요, 저거. 가끔 시계 날짜 오류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시계는 2100년 3월 1일까지 80년 동안 절대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상의 퍼피추얼 캘린더 기능이 31일, 30일, 매달 달라지는 날짜는 물론 윤달, 윤년까지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AI 뒤에 있는 태엽이 지가 알아서 계산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AI인데? 기계적으로만 계산해내는 거예요. AI 아니죠. 태엽도. 기계적으로만. 지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지. 이렇게 전통적인 노하우에 현대 기술을 접목해 하나의 예술품과도 같은 이 시계의 가격은 얼마예요? 1억 2,100만 원. 아니 1억 2천이면은 승용차가 몇 대야 손목 위에. 맞아. 저 기스날까 봐 진짜 이러고 다닐 것 같은데. 남자의 품격을 높여주는 꿈의 시계, 스위스 명가의 문페이즈 시계였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1억 원이 생긴다면 19, 11을 공개합니다. 명품 전기 자전거계의 레전드. 요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레포츠용으로 산악자전거나 로드바이크를 즐기는 자전거 마니아들이 정말 많죠. 자, 그런데 이번에 준비한 특종은요. 뭘 좀 아는 자전거 마니아들이 탐낸다는 진짜 빚을 내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고급 전기 자전거를 취재했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거 진짜 이쁘다.
이 자전거는요, 2010년 독일의 유명 피자전거 브랜드에서 선보인 전기자전거 블랙태피인데요. 오, 고급지다.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려 하나 9,500만 원. 자전거가? 약 1억 원. 웬일이야. 그래서 출시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전거로 불리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었죠. 차보다 훨씬 비싼 거 아니야? 이 자전거, 세계적인 스타 올랜드 블룸이 픽하고 우와. 레이디 가가가 한 광고에서 타고 등장해 더욱더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전기 자전거, 블랙 태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국제 레이싱 대회와 슈퍼카, 포르피 등에도 쓰이는 초경량 소재, 철보다 4배나 가벼운 탄소 섬유를 사용해 약 19kg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풀 카본이네. 그리고 보통 전기자전거 속도는 평균 시속 약 25에서 30km인데요. 블랙태피는 평균 시속 40에서 50km, 최대 시속은 무려 100km까지. 그래서 이게 출시 당시엔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빠른 자전거로 불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타이어계의 명품 브랜드로 꼽히는 슈피베의 타이어와 154년 전통 명품 자전거 안장 브랜드 브룩비의 클래식한 갈색 안장으로 고품격 클래스까지 완성했습니다. 진짜 초럭셔리에 정점을 찍는 게요. 딱 667대만 한정 생산. 자, 물론 뭐 요즘에 기능적으로도 뛰어난 스펙들이 나오겠지만 저 자전거의 가치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뭔가 희소 가치도 있고 네. 네, 뭔가 저 감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꿈의 자전거 맞는 것 같아요. 자, 만약 당신에게 1억 원이 생긴다면 19, 9위를 공략. 대한민국 최고급 럭셔리. 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 그런 장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재벌 3세, 슈퍼리치들이 시티뷰를 배경으로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 완전 멋있죠. 멋있지. 그냥 그림이죠. 만약 1억 원이 딱 내 마음대로 쓰라고 생긴다면 그 로망을 이곳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디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유명 체인 F호텔의 헬스클럽 더 클비 호텔 헬스클럽이라 회원 자격 요건 같은 게 있느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입회 보증금 얼마? 1억 원. 아이고 보증금 주면 됩니다. 오늘 받은 거 다 들어가네요 그냥. 1억 원의 입회 보증금에 300만 원 중반의 연회비를 내야지만 이 호텔 헬스클럽 회원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혹시 누가 보증금 1억 원 내고 헬스클럽 다녀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2020년 1월 기준 더 클비의 회원은 약 700명. 야, 저 회사는 그 보증금만 700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네. 야. 대체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자, 1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도 이 헬스클럽에 꼭 한번 등록해보고 싶은 이유. 일단 이 헬스클럽의 운동기구가 말이죠. 이탈리아 최고 명품 운동기구 브랜드로 유명한 테크노B 제품인데요. 정말 최첨단 운동기구 그 자체라고 합니다. 가격이 대략 얼마냐? 러닝머신 한 대의 가격은 무려 2천만 원. 와. 그 밖에 미국 유명 웨이트 기구 라이피 휘트니스 등 초초 럭셔리 운동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헬스클럽 회원들은 호텔 내 사우나까지 마음껏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좋대. 여기도 초초초 럭셔리. 타일계의 에르메삐라고 불리는 비사삐의 18K 골드 타일이 쫙 깔린 탕 속에서 피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아랍인 줄 알았어. 약간 정말 두바이 필 나네요. 번쩍번쩍하죠. 자, 여기가 바로 파라다이스 아니겠습니까? 진짜 멋있다. 만약 당신에게 1억 원이 생긴다면 싶고 8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버킷리스트로 뽑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초호화 크루즈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야, 저거는 무슨 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저 안에 뭐 호텔도 있고 뭐 좀 다 있죠. 예, 공연장도 뭐 있고요. 쇼핑장도 있고 예, 미술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크루즈 여행은 올해 4월에 출발해서 3주 동안 지중해에서 시작해서 대서양까지 스페인, 모로코,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등 5개국 18개의 도시를 쫙 도는 코스인데요. 우와. 진짜 멋있겠다. 코스가 장난 아니네. 끝이다 끝. 저 세븐시피 익스플로러호는 2016년에 첫 출항한 업계 최신상 선박으로요. 길이가 무려 224m에 육성급 럭셔리의 극치를 자랑하는 바다 위의 특급 호텔로 불리는데요.
저희는 이곳에서도 럭셔리의 절정 리젠트 스위트룸에 묵어볼 건데요. 오, 좋아요. 크루즈 여행과 이 리젠트 스위트룸의 경비는 1인 기준 약 1억 2,600만 원. 오, 1억이 넘네.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엇걱거리네요. 그러네요. 아, 근데 그래도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네. 아. 이제 럭셔리 크루즈로 입성해 보실까요? 아,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 무려 280제곱미터. 오 마이 갓. 운동장처럼 넓은 객실에는요. 두 개의 침실에 드레스룸, 중앙 거실과 와. 개인용 거실까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방이라고요? 네. 이게 배야? 네. 그리고 아직 놀라긴 이르십니다. 메인룸의 이 침대 가격은 무려 한화 1억 7,500만 원에 달하는 영국의 명품 침대입니다. 한번 누워보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위트룸의 하이라이트, 객실 입구에는 무려 피카소의 그림 원본 두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원본이라고? 그럼요. 원본? 진품이라고 해야 되나? 진품. 와, 이건 진짜 플렉스다, 이거는. 플렉스. 그리고 크루즈 여행의 진짜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 크루즈 자체에 모든 게 다 있는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그 자체입니다. 야외 풀장에서 지중해 신선한 바다 냄을 맡으며 느긋하게 여유를 만끽하실 수 있고요. 저녁에는 2층 규모의 극장에서요. 라이브 밴드의 연주와 공연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의 묘미를 실컷 즐기셨다면 이제 당신을 미식의 신세계로 안내합니다. 르 꼬르동 블루 출신의 셰프들이 와. 세계 3대 진미인 캐비어, 푸아그라를 활용한 최고급 요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진짜 라스트 스페셜 특급 대우. 이곳에서 크루즈의 생활부터 현지 여행 가이드까지 모두 책임져주는 개인 집사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컨시어지가 있는 거구나. 야, 근데 크루즈 괜찮구나. 난 진짜 몰랐어.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돼. 이번 특종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달콤한 하룻밤. 럭셔리한 호텔에서 미슐비 셰프 음식을 맛보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욕실에서 스파를 하다가 밤이 되면 친구들과 파티까지. 진짜 로망이죠. 뭔가 최고의 호캉스.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자,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이루어주는 럭셔리 호텔이 있습니다. 생애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윌비 호텔. 여기에서도 우리는 최고급 로열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을 예약하실게요. 이 호텔 룸의 숙박비가 얼마냐? 바로 1박에 한화로 약 9,300만 원입니다. 1박에요? 아, 그럼 딱 이거 하룻밤 자는 거예요? 하룻밤? 왜? 룸의 크기가 무려 1,680제곱미터. 왜냐? 이 스위트룸이 위치한 호텔 8층을 통째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쓱 둘러볼까요? 거실에는 연주회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그랜드 피아노. 응접실에는 26인용 대형 테이블이 마련돼 있어 성대한 파티도 열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정말 스페셜한 건 투숙객만을 위해 미슐비 스타 요리사와 집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허. 밤 11시에 들어와도 네. 감튀 하나 달라 그러면 저분들이 나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룸 서비스를 미슐비 그렇지. 레스토랑 이제 요리사께서. 이제 샴페인 먹을 거니까 감튀 좀 보내주세요. 야, 밤 11시에 들어오면은 나는 잠 안 자고 계속 룸 서비스 시킵니다. 그러니까. 네. 배 터질 때가. 이곳의 가장 스페셜은 최고의 휴가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메인 룸의 욕실. 아! 아! 보이십니까? 창밖으로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대로 걸어놓은 듯한 풍경이 눈앞에 쫙. 더 가까이서 느껴보실까요? 네.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놓은 듯한 웅장한 알프스 산맥의 풍경이 시선 압도. VVIP가 되는 하룻밤의 달콤한 꿈. 오늘 꿈속에서라도 가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곳, 미국 뉴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입니다. 응? 자, 여기에서 뉴욕커 라이프를 즐겼던 분이 누구냐? 바로 1950년대 전설의 할리우드 스타이자 모나코의 대공비였던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레이스 켈리가 살았던 곳은요, 13층, 14층의 복층 펜트하우스인데요. 월세가 무려 10만 달러, 한으로 약 1억 1,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요, 약 510제곱미터의 복층집에 방 3개, 테라스 2개, 여기에 드레스룸, 아웃도어 바, 스파 시설 등이 있습니다. 집 내부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커튼을 촥 하고 걷는 순간
펼쳐지는 한 폭의 그림. 맨하탄의 상징. 센트럴 파크가 우리 집 앞마당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마구 든다고. 아, 진짜 멋있다, 저기. 자, 이 집 자체가 명품입니다. 그레스룸 바닥에 깔린 고급스러운 패턴의 이 카펫만 해도요. 섬유의 보호석, 캐시미어로 만든 카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 복층에 전용 옥상 테라스가 있습니다. 저게 진짜네. 와. 저게 나만의 비밀의 정원 같은 곳에 카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서요. 아주 프라이빗한 나만의 휴양지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내 청소, 세탁, 다림질은 기본이고요. 매주 나만을 위한 꽃배달까지 정말 호텔 못지않은 서비스를 자랑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집은 한 달만 렌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아, 왜 알려준 거야 그러면? 최소 아, 뭐? 최소 1년 이상은 계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12억. 12억이 든잖아요. 네. 1년 살기. 1년 살기. 한 달 살기는 불가능하고 1년 살기. 1억 원으로 누리는 럭셔리 한 달 라이프. 그레이스 켈리가 사랑한 펜트하우스에서 찐 뉴요커가 되어보세요.